안녕하세요. 디자이닝 101 대표 박성민입니다. 여기 여러분들을 축복할 백문일답의 시멘들이 있습니다. 모두 즐길 시간 되셨나요? Let's showtime! 최진우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팀 이름이 101인데요. 왜 101일까요? 프로듀스 101이 아니고요. 저희는 백문일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. 네,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댄스할 준비가 되셨나요? 예! 네,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환영 댄스를 하면서 새 친구들을 축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먼저 동작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1절 중간중간에 Pick me, pick me, pick me 그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먼저 여러분 두 손을 귀에다 대시고 Pick me, pick me, pick me가 세 번이잖아요. 그래서 세 번 이렇게 튕겨주시는 거예요. 네, 발이랑 같이, 왼쪽 발이랑 같이 Pick me, pick me, pick me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? 5, 6, 7, 8 Pick me, pick me, pick me 어우, 잘하시네요. 네, 반 이상 배우셨습니다. 자, 이제 후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후렴 부분은 어떻게 부르죠?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, 나야 어우, 잘하시네요. 자, 오늘 밤 주인공 할 때 오른손을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밤 주인공은 뒤로 가시면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할 때는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야나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. 근데 아까처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하나 둘 네, 그 다음에 나야나 이번엔 왼쪽으로 왼손부터 하나 둘 나야나 이번에 앞으로 가실 때는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왼발부터 하나 둘 나야나 이렇게 됩니다. 근데 후렴이 총 두 번이 나오는데요. 똑같은데 이제 발만 점프 해주시면 되는 거야. 알겠죠? 그리고 중간에 후렴 두 번 하기 전에 중간에 막 다리를 구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빰! 하는 게 있는데 이때가 포인트예요. 여러분의 진짜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표정을 딱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? Are you ready? Yeah! Let's get it! Woo! 순간 시선 고정 나에게 내 영혼 shining
정말 잘하셨어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밤에 또 주인공이 나지만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. 우리 새 친구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? 네, 오늘 예배에 이제 오시면서 스티커 다 받으셨나요? 예. 네,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새 친구들을 향해 스티커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덕지덕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우리 새 친구들에게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라고 우리가 축복할 건데요. 너야 너 할 때 여러분 하트를 만들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. 하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큰 하트, 그 다음에 중간 하트, 작은 하트, 앞으로 뿅 이렇게 할 겁니다. 그걸 기억하시고 너야 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손으로 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자, 어떻게 만드냐? 오른손으로 L자를 만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너가 되죠.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, 너야 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다 붙이셨나요?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댄스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우리가 축복하도록 할게요. 너야 너 마지막에 그거 마지막에 정말 환영합니다.